북한이 만든 물건으로 북한을 들여다보는 언박싱 평양 시작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쓸까요? 북한 스마트폰은 어떤 모습일까요? 북한 스마트폰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최신형 전화기거든요. 요거보다 더 발전한 모델은 없어요. 평양에서 한 600달러 정도에 팔리거든요. 10만 원이 넘죠. 이게 최고급 라인이고 요거보다 싼 라인도 있어요. 아리랑이라는 전화기 있거든요. 예, 그럼 2,300불 정도는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못... 아니요. 휴대전화 보험이 상당히 높아요. 공식적으로 추정되는 게 한 60% 정도인데요. 평양 같은 대도시의 성인은 휴대전화 다 하나씩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북한 사람들은 핸드폰 어디서 구매하는 거예요? 똑같죠 뭐. 국제통신국이라는 데가 있고요. 최신소 우체국 있죠? 우체국에서 휴대폰을 그렇죠. 파는 거예요? 네. 신청을 하면 60에서 90일 정도가 걸린대요. 오는 데까지요? 네. 랩을 찔러주면 바로 다음날. 아이폰이나 삼성 이런 휴대폰을 쓸 수 있나요? 서울에서 샤오미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하이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평양에서는? 있죠. 20만 가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신경... 평양 사람들도 부유층들은 갤럭시도 쓰고 아이폰도 써요. 근데 약간... 눈치 보이니까 그쵸. 갤럭시 지워가지고. 아... 어떻게 지워요? 다른 게 없다니까. 북한 기술로 만든 건가요? 그 하드웨어 자체의 부품들은 중국에서 수입했다고 해요. 근데 S전자 엔지니어한테 여쭤봤더니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높은 기술력이 없으면 이 정도 제품을 안정성 있게 운영되게끔 만들 수가 없대요.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 어플리케이션만 지금 깔려있는 상태죠? 네. 밑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번호판, 주소, 통보문. 그러니까 통보문 문자 메시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열람기가 인터넷인가 봐요. 연결이 안 된다고 뜨는데 키패드가 막 그거네요? 옛날에 천지인 키패드네. 요즘은 쿼티? 쿼티 자판기. 네. 아, 순서가 다른 것 같아요. 쿼티 자판기로 해요? 네. 네. 천지인은 좀 이제 옛날 나 같은 세대 차이. 어떻게 다 이쁜 거죠? 그래서 손에 살찌면 오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타가 나요. 이게 천지인가? 사무처리 한번 눌러보자. 오, 최근 화일. 와우. 내부 기업기. 전지는 뭐야? 오, 프레쉬. 아, 사진기 찾았어요. 아요? 보통 된 거죠? 블루투스는 될까요? 블루투스 한번 해볼까요? 에어팟으로 한번 연결해볼까요? 와, 이거 연결되면 대박이다. 오, 띠링했어요, 띠링. 오, 띠링했어요? 네, 여튼 연결은 되네요. 네. 게임 같은 것도 많이 개발해요. 게임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게임 이름이요? 소원의 무사. 소원의 무사? 환상 속의 자동차. 환상 속의 자동차요? 저 분노한 새라고 있어요. 분노한 새요? 앵그리 버드 것 같은데? 카피한 건가요? 카피를 잘해요, 애들이. 나는 한국 나라 왕백했잖아요. 왕백했어요? 왕백했어요. 왕백했어요? 소개팅 앱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럼 북한은 뭐가? 어떻게 만나나요? 북한은요? 대동강변에서 만나죠. 자만추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만추 아시는 분? 그 뭐예요? 네? 자만추랑 입만추. 자기 입만 맞추. 북한에서는 혹시 이런 배달 문화가 발달을 했는지. 2015년에 배달앱 나왔는데 당시에는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활성화가 됐대요, 평양에. 육류관 냉면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북한에 카카오톡 같은 게 있나요? 북한에도 카카오톡을 깔면 쓸 수 있죠. 외국인들이 쓸 수 있는 와이파이가 있어요. 미래망이라고 카카오톡에 깔아놓고 북한에서 카톡, 사진 찍으면 카톡. 서울로 전송이 돼요. 인스타도 가능하죠?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어요, 북한 사람들. 북한 내부에 있는 인트라넷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글에 접속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북한에 놀러 가서 네. 그 전화 로밍해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네. 북한에는 통신사가 뭐가 있나요? 세 개가 있어요. 191 번호를 쓰는 고려링크, 강성 네트워크, 그다음에 별이라는 망이 하나 또 생겼어요. 2015년부터 191이 1912로 바뀌었어요. 1912가 뭔지 알아요?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해예요. 1917. 제가 태어난 해. 나는 1975. 그럼 번호가 12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두 번째 번호 세 개예요. 4개 이런 네. 식으로 네. 황금번호라고 불리는 번호들이 있는데 북한도 사회가... 7777 이런 번호는 힘든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죠. 내피셜 아니고 아 진짜요?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랑 연락을 어떻게 하죠?
북한하고 중국이 압록강, 두만강으로 국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망을 이용하는 전화기가 터져요. 내륙에서는 전화가 안 터지잖아요. 중국 전화기를 로밍해서 내륙까지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휴대전화가 북한의 시장화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휴대전화가 이제 필수품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지금 평양에 지하철 타면 노동신문 보는, 신문 보는 사람보다 다 휴대전화 보고 계신 거죠. 우리나라 폰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얼마나 더 발전할까요? 하드웨어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조립해서 쓰면 되잖아요. 네. 소프트웨어 기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 연구원들이 최첨단을 막 공부로 만드는 것과 시장에서 사용해보면서 하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발전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북한 휴대전화를 살펴봤는데요. 평양에 있는 친구들과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함께하는 패친 인친이 되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박싱 평양이었습니다.